신앙의 샘. 세상은 참으로 넓었다. 이 넓은 우주 천억의 천억 배나 되는 별들 중 구원의 길이 이리도 많고 정교한데 어디에 천국이 있는가? 구원의 길이 이리도 많고 정교한데 어디에 천국이 있는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성운에 이르는 데만도 비서의 속도로 200만 년이 걸리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디서 시작하여 지금쯤 얼마나 오고 계신다는 말인가? 우주 만상이 힘식 연기를 시작하였다는 심조 만유의 세계, 창조관은 얼마나 타당한가? 마음의 영적 지혜를 하나님으로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직 관심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뇌와 인간적 상황이었다. 그 가르침은 정신적이요 심리학적이었다. 음양의 배합을 연결하여 자연과 인간 상황을 정교하게 체계화시킨 역경의 희모함, 인간의 생로병사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음양의 조화, 동양의 기술의 바탕을 두고 인간의 기룡 화보까지 내다보며 지혜로움을 요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역경을 점술로서 사용하지만 역경은 어떤 사람들이 현 상황의 소인을 찾아 적절히 대처하는 지혜의 책이 된 것이다. 노자가 그의 심오한 사상을 끌어올려 사용하고 공자가 연구하여 후경을 완성한 육경의 최고봉인 역경에 의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진리가 아니다. 그 옛날의 지혜가 변화무비한 이 시대와 어찌 그리 잘 부합하는지. 또 다른 세계는 도의 세계다. 이것은 또한 저것이요 저것은 또한 이것이라. 저것과 이것이 대립없음이 도의 기본이라. 도의 세계는 무의의 세계가 된다. 자연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삶인 것이다. 사물의 본성에 거슬리지 않고 물결처럼 흐르는 도도한 삶이다.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도의 세계는 반목과 질시로 얼룩진 현대에 얼마나 필요한 복음인가. 멋있는 삶이다. 종교가 인간답지 않을 때 종교는 생명을 잃고, 종교가 자연스럽지 않을 때 그것은 가장 협오감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선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이다. 선은 이론이 아니라 일상적인 체험이다. 문자나 언어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힘, 얼마나 탐스러운 힘인가. 우물박 세상은 아름답고 빛나는 사상을 말하는데 성경은 다듬새 없는 거칠고 투박한 책으로 여겼다. 세상은 어디를 봐도 아름다운데 성경은 어찌 그리 거칠고 투박한 것일까? 어찌 이러한 글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때의 격없는 생각들은 잠시 거친 생각으로 넘겼었다. 얼마 후 청천벽력의 일이 벌어졌다. 죽음을 전혀 남의 집에나 일어나는 사건으로 알았는데 그게 무슨 날벼락일까? 나는 돌아가신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더욱 슬피 울었다. 진작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달라다굼 하고 소리라도 쳐볼 텐데. 소리 한번 쳐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다. 이렇듯 죽음의 문제는 절실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언제쯤인가 우연히 성경 속에서 정석껏 줄을 그어놓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가신 분의 사모친 그리움을 읽게 되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들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로다. 여호수아 1:9 말씀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미리 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란 말인가? 나의 영혼의 필요를 이토록 사사시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이제사 수렁의 우물이 점지되어 맑게 솟아오르는 셈이라니. 성령은 어머니 품속에 누운 아기와 같이 속절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열리는 책이다. 성경은 참으로 진실을 무릎 꿇고 항복한 자에게 솟는 셈이 되는 책이다. 우리는 왜 과거의 믿음에 의지해야 되는가? 왜 증거를 보이지 않고 먼저 믿으라 하는가? 먼저 믿어서 진리 아닌 것이 어디 있다는 걸까? 이제는 겨우 먼저 믿어야 하는 참 이유를 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의 의미도 안다. 하나님을 아는데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 사람을 얻으면 우리의 논리가 객관적으로 타당할 줄 알 생각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결코 논리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인간의 이해 저편에 도사리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한 점 도료일 뿐이다. 가까이서 보면 구멍투성이요 먼지투성이인 달이 멀리서야 보는 시인에게는 마음을 흔들어 시를 쏟아내는 아름다움이다.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다 캔버스에 물감을 떨어뜨렸다. 캔버스를 버려야 할 상황에 예술가는 가만히 낭패난 물감을 응시만 하고 있었다. 이를 보고 돌아온 길에 그 예술가를 다시 만났다. 낭패난 그 자리는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 큰 예술품 안에 인간의 삶과 죽음은 한 점 보이지 않는 도료일 뿐이다. 어마어마한 실상 앞에 우리의 언어는 한갓 보잘것없는 티끝에 지나지 않는다. 아브라함 헬셀의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실패하는 까닭은 우리의 생각을 넓게 펼칠 수 있을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생각을 충분히 닫을 줄 몰라서이다고 했다.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음정 뒤에 들리는 배음이 있다. 피아노를 조율하려면 배음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조율하는 사람은 배음을 듣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글 뒤에 숨겨진 배음을 듣지 못하면 결코 신의 아름다움과 조화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화해, 용서, 용인 이 아름다운 말들은 기존 질서에서의 소름끼치는 초청일 뿐이다. 주님이 하나 되라 하심은 종교가 섞여서 하나 되라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 되라 하십니다. 성경이 뒤죽박죽 이해되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위험한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가르침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성경이 좀 소박하더라도 무릎을 꿇고 손들고 앙 하노라면 언젠가는 배음이 들릴 것이다. 그렇게 배운 노래는 맑고 청한 노래가 아니라 목매어 부르는 우리들 삶의 진정한 노래가 될 것이다. 시인 안주혁입니다.